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수사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네. 의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올해 9월까지죠.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은 법리적으로 보면 뭐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원석 총장 지금 재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 다음 검찰총장 이 짐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이거는 나중에 뭐 청문회 과정이나 뭐 이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를 좀 명확하게 밝히고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논란은 해소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중앙지검의 형사 1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여기 이제 검사 3명이 합류를 합니다. 네. 아, 공정거래조사부 또 범죄수익관수부 반부패 3부 그러니까 특수통 검사 3명이 합류를 해서 예. 소위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측에서는 사건의 진상은 규명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대통령 실 측에서는 아무래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부정적인 기류가 좀 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등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 자체가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검찰과 대통령실의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한동훈 전 장관과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통해서 새과실을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악의적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검찰 일을 할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정말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인지는 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을 될지 또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받게 될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장현주 변호사님 얘기를 제가 조금만 좀 더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게 뭐 특검 무마용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사실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은 처음에 특검의 범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 무마용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제가 보기에 일단 온당치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서면이나 방문 조사로 진행했을 경우에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또 뭐 이제 뭐 감싸기 뭐 뭐 또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에 또 오히려 더 씌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럴 경우야말로 오히려 좀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아 이게 어차피 죄가 안 되니까 괜히 소환 조사하면 부담스럽고 또 김건희 여사 쪽에서 거부하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그냥 서면으로 해야지 하면 그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환을 하는 거에 맞겠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 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자의 네.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처벌 가능성도 낮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뭐 일단 수사를 시작한 것이니까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일단 청탁금지법상에는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자 본인이 이 부분들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당시에 그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는지 뭐 이런 여부들을 좀 더 수사를 통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딸 조미 씨가 장학금 받은 거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법리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검찰은요 당장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요 백운종 대표 20일 넘어서
들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백은종 대표가 서울의 소리의 고발인 쪽에서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속하게 한다고 본인들 입장에 될 게 아닌 것 같고 고발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들어오겠다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대부분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 전후 상황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기싸움이 아닐까. 그래서 원래 사실 이번 주 내에 해도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고발인 측에서 20일 이후에 오겠다고 하고 검찰도 이에 대해서 뭐 그냥 상응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검찰 측에서는 고발인 조사는 미뤄져도 뭐 수사 일정에 차질 없다고 하니까 조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달 중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지만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총선 이후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불응을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일단 앞서서 총선 기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지만 사실 이제 총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소환을 요청하는 소환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불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기를 뭐 구두상으로든 또는 뭐 서면상으로든 뭐 날짜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관련해서 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소환 조사에는 뭐 현직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사에 응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불응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역 의원 7명 중에 6명이요.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도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장윤주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저는 수사 협조 안 하실 것 같고 수사에 협조를 하실 거였으면 진작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출석 일정이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7명 중에 6분이 이번에 총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끝까지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포동의안 또 표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 구성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원들 뭐 윤관석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란 프레임을 써가면서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을 하면 현실적으로 출석을 하게 만들 방법 자체는 국회를 거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 이렇게 뭔가 범죄 혐의를 받으면 소환 불응하면 체포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국회의원은 꼭 달라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혐의인지 아닌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들이 억울하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수사에 협조해서 본인들이 혐의를 털어야지 이렇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협조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